다음에 155페이지에 1번부터 한 보면 155페이지에 문제 1번부터 한 보면 그지? 자, 점유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럼 1번 같은 1번 지문은 여러분 점유하면은 몇개 추정? 4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만 들어 있으면 된다, 그지? 근데 무과실이란 말안 쓰고 뭐 없이 과실 없이 점유,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지? 그다음에 그 2번 승계취득자가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뭐한다? 승계, 그지? 임차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점유하게 한 자는 임대인이지, 맞습니까? 예, 점유하게 한 자다. 무슨 점유다? 간접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자 졌다 뭐 악이 나오죠. 점유자 졌다 악이 나오면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해야지. 근데 판결 확정 시 확정된 때부터 하면 OX? X 그지?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 하면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빨리 핵심 단어 이득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덕 없다? 이득 없다 그지? 근데 무슨 배상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럼 악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물어줘야 되고, 이자까지 붙여서 못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악이. 자, 그 다음 2번 중요합니다. 2번. 이번에는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인데,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자, 갑이 그 건물을 누구에게 임대했다? 을에게.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여러분 소유자는, 어디에 동그라미 안 오? 갑은, 동그라미 하고 어디에? 부지 동그라미,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여러분, 자,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갑의 토지에 갑이 뭘 가지고 있다? 건물. 갑의 토지에 갑이 뭘 가지고 있다? 건물. 하면은 됐습니까? 그 소유자는 그 건물에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살고 있지 않아도 어디에다 동그라미 했노? 아까 동그라미 해냈잖아. 어디? 부지. 토지 점유하는 것과 같다, 항상. 건물에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살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 부지를 뭐 하는 것과 같다? 점유하는 것 같다. 다시, 지금 토지는 당연히 자기 거고, 건물도 누구 거다? 갑이다 말이죠. 그러면 자기 토지에 뭐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됐습니까? 갑이 지금 토지도 자기 거고, 건물도 자기 거라고, 건물은 자기 거기 때문에 건물에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아까 동그라미, 부지, 점유하는 것과 같다고, 그런 말이지, 그게. 그럼 포인트는 지금 부지의 점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지. 누구? 건물 소유자. 건물에 뭐 하고 있지 않아도. 그렇지, 살고 있지 않아도. 그게 핵심이라고, 요게. 그다음에 2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됐습니까? 갑이 지었는데 누가 샀다? 을이. 근데 건물은 미등기다. 근데 그 건물 부지도 무슨 께?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꼭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지금 누구다? 을. 좀뭐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을이 누구를 뭐를 점유하고 있다? 토지. 여기도 핵심 단어는 뭐? 부지. 부지다. 그 다음에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이 갑의 뭐를 받아? 지시를 받아. 사실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뭐고 지금 점유 보조자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갑에게는 점유권,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점유자입니까? 간접 점유자지. 그럼 제목 붙이면 4번은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3번은 무슨 보조자? 점유 보조자. 그럼 1번, 2번은 건물의 부지. 부지는 누구? 건물의 소유자거나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자는 아니어도 건물을 뭐 이전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그래서 여러분 2번은 뭐 미등기 매수인.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이 부지. 2번은 뭐 건물의 뭐 미등기 매수인. 2번은 뭐 건물의 소유자가 뭐 부지. 1번, 2번은 부지 점유자다. 부지 점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갑 명의로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그 당시에 그 토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뭐 인정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하면은 됐습니까? 갑이 보존 등기, 갑은 그러면 토지를 처음 소유한 거란 말이지. 무슨 등기 마쳤다면 보존 특별한 사항 그 당시에 토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등기 당시에 이전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 처음부터 뭐 하고 있었거나 점유하고 있었거나 맞습니까? 예. 무슨 등기 했으니까 보존 등기 하니까 이전받았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 그냥 그다음 여러분 4번으로 갑니다. 몇 번 갑니까? 4번. 옳지 않은 거. 1번은 매도 후 점유는. 매도인이 돈 다 받고 점유하고 있으면 그건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 자 어쨌든 누구 거로 알고 점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거지. 자 이거 본다. 요 갑 어린데 요 갑이 요거는 자기 거 있죠. 요건 자기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요까지를 자기 거로 알고 요걸 침범해 갖고 점유했다고. 요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럼 요거는 자기 자주 거 자기 거니까 자주잖아요. 이거 하면서 요거 거도 누구 거로 알고. 그렇지. 이거 자주 근거가 있죠. 이거 하면서 이것도 자기 거로 알고 점유하면 자주 타주 빨리 자주지. 자주지. 나중에 아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타인 거라는 걸 알게 돼도 자주 타주. 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아까 이게 요거는 지금 자기 거니까 자주잖아요. 요거 하면서 요거 것도 누구 거로 알고 자기 거로 알고 점유했다고 어쨌든 자주잖아요 그지? 근데 나중에 타인 경계를 침범했거나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되어도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뭐 2번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되어도 여전히 뭐다 자주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점유 개시 시 항상 그게 중요하다. 나중에 알았다. 그럼 또.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 금방.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선의. 그치. 되겠습니까? 항상 언제를 기준한다. 점유는. 점유 개시 시. 그치.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점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할 때 자주다. 나중에 뒤에 타인 소임을 알아도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나중에 알아도 선의 악이. 선의. 그렇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3번. 제3자가 경락받아 대금을 후 끊고 종내 소유자가. 자, 완납 후 하면 종내의 소유자는 뭐다? 타주.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5번 묶어놓고, 자, 요 칠판 봅니다. 4번, 5번. 여러분, 항상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 파트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 파트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언제를 기준? 점유기.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이게 개포노라는 게. 아까 좀 문제 한 개 더 풀고 말고 치면, 아, 이게 몰라도 되는데 이상하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이상하다. 논란이 있다. 안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 아까 점유에서는 기준. 점유자. 점유에서는 기준. 점유 개시 시. 정신 좀 챙겨라. 그런 게 기준. 그런 게. 어? 점유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 점유자. 또 언제 기준? 점유 개시 시. 그럼 아까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언제를 기준? 점유 개시 시. 그렇지. 그러면 점유할 때 자주인데 나중에 타인 소유물 알았다. 자주 타주. 자주.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그렇지. 그거지.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막 인터넷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되거든. 그런 거 안 되고 하니까 선생님 민법이 어려워요. 민법은 헷갈려요. 민법은 개판이에요. 안 그렇다. 민법 개판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냐면은 이게 기본 원칙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까 단순하게 외우거나 하면 안 되고 이 사회과학이니까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이런 건 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개만 딱 했는데 자기가 외운 거 나오면 맞추는데 외운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지? 요거 잘 봐라, 이게. 이 점유자가, 자, 점유자가, 요 시험 문제 요즘 잘 나온다. 소유자를 대상으로, 누가 기준? 점유자. 그렇지. 점유자가 제소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럼 입증. 점유자가 입증. 여러분 점유하면 추정하잖아요.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장. 그러면 추정하는 사람 입장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 여러분 아까 다섯 개 중에 자조평원 공연 선의 무관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항상 아까 시험도 아까 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고 세 개를 가지고 내든지 자주 타주를 가지고 주로 낸다고 기출도 보면은.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째? 첫 번째. 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 패소했습니다. 여전히 자 첫 번째 자주 타주. 그렇지. 폐쇄도 여전히 자주로 추정합니다. 됐습니까? 자주 점유로 추정.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추정은 깨지지 않고 여전히 추정하고 타주 점유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타주 점유로 뭐하지 않는다? 전환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점유자가 졌다. 무조건 제소시부터 아까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요 아기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누가 기준? 제소했다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졌다 안 졌다? 졌다 여전히 뭐다? 자주 치면은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아기. 이건 자주냐 타주냐 졌다 여전히 뭐 자주. 왜? 추정하니까.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고. 근데 지면은 제소시부터 뭐로? 아기. 지금 됐습니까? 이거 잘 나온다. 자 여기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자 누가 기준? 누가 기준? 점유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밀어붙여라. 여러분 자꾸만 근데 밀어붙이면은 아까 있죠. 밀어붙이면 10개 중에 2개는 틀릴 수도 있다. 근데 8개 맞는다고 밀어붙이면 근데 자꾸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신경 쓰냐 하면 2개에다가 막 신경 쓰거든. 인터넷도 보면 쓸데없는 거 갖고 논쟁하거든. 딱 천일생이가 보잖아요. 논쟁하는 거 그건 시험 문제 안 논다. 근데 막 이게 안 오거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거 논쟁하고 있다고. 안 오는 거든 그런가. 요 누가 기준? 요는 누구? 누가 기준? 여기 누구? 상대방. 소유자로 하지 마. 점유자의 상대방.
누가 기준? 누구? 상대방이 재수했다고. 재수했다는 말은 입증. 해가지고 승수했다고. 입증했다고. 한번 아까 다섯 개 중에 제일 중요한 자주지. 자주가 뒤집어진다고. 누가 기준?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하면은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 또는 판결 확정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전환? 타주 점유로 전환. 타주 점유로 전환하고. 그러면 어쨌든 뭐, 어쨌든 상대방이 입증했잖아요. 뭐로 전환? 타주. 언제부터? 판결. 근데 어쨌든 점유자 졌죠? 지면은 똑같다. 무슨 시부터? 재소 시부터. 무슨 시부터? 재소 시부터 아기로 간주. 그럼 자, 여기서 지금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자주와 아기, 자주와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 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 여전히 뭐, 자주. 그럼 지면은 뭐, 무슨 시부터? 재소 시부터 아기. 그 다음 점유자의 상대방이 입증,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타주. 재소 시부터는 뭐? 아기. 누가? 점유자가. 지금 됐습니까? 점유자가 기준이다. 그러면 자, 거기에서 지금 4번의 4번. 4번의 4번은 여러분 주어. 점유자가 요거지. 요거. 요건지 조심해야지. 무슨 자가? 점유자가 뭐 등기명인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가 뭐 했다? 점유자가 패소하면은 두 개 빨리 뭐다? 패소하면은 그 사정만으로는 타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주라는 거지. 그지? 맞죠? 예.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적으려면 무슨 시부터는? 재소 시부터는 악이고. 자, 5번 누가? 소유자가 요거지. 요거지. 누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자는 승소한 경우. 자, 했습니다. 언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뭐다? 타주로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재소 시부터는 뭐다? 악이. 똑같다. 이게. 요거. 4번, 5번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번 갑니다. 오른쪽 6번. 여러분 그 5번은 여러분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성질이 완전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오직 무슨 것만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하지 본권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그지?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점유에 관해서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유 매개관계 만약에 썩게 한 사람은 주로 직접은 타주고 썩게 한 사람은 뭐다? 간접은 자주가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점유 매개 직접은 뭐다? 타주.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옳은 것이 1번 맞고 2, 3, 4 틀린데 왜 틀린가 한번 봅니다. 점유자가 소유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X 빨리. 와. 과실 없이 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살짝 나온다. 기출 문제인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갑이 임차인입니다. 갑이 동그라미, 임차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 가서는. 갑이 임차한 건물을 을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을 때, 됐습니까? 뭐 동의 없이 해도, 뭐 없이 해도, 동의 없이 해도, 을은 무슨 점유자고? 간접. 갑도 뭐? 간접. 그렇다. 됐습니까? 예. 을도 무슨 접? 간접. 갑도 뭐? 간접. 어쨌든 이거는 뭐 동의 없이 전대해도 어쨌든 이런 중첩적으로 간접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만이 간접이다. OX? X. 그제? 갑이 을 명의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자, 어쨌든 수탁자죠. 을은. 아까 수탁자는 무슨 점유 빨리? 타주. 그 다음에 실제 면적이 등기되면 상당히 초과하는 걸 인도받은 때.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약간 초과해서 했다고. 그럼 누구 거로 알고? 자기 거로. 초과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주. 근데 판례가 상당히 초과하면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 경우 처음부터 타주.
그게 상당히 초과하는 걸 매수하여 인도받는데 특별한 초과한 부분은 뭐다? 타주한 거. 그냥 사고로 약간의 면적을 초과했다. 그거는 뭐다? 자주. 근데 상당히 초과하면 초과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점유의 추정에 관해서 옳은 것. 아까 죠 점유자가 졌다. 아까 뭐 졌다 하면 이건 뭐다? 선이 악이 나오면 뭐 졌다.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뭐다? 악이 오. 그지? 그 다음에 판례조 이건 이연.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 아까 전후한 시점만 증명되면 전후양시에 점유는 계속한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하고 전후양시에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럼 거기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전후양 둘째 줄 전후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여전히 뭐다? 추정해야지. 됐습니까? 다른 경우에는 입증이 되면은 추정되지 않는다. OX, X, 그지? 그 다음에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앞사람의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상속인은 무조건 승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 특정 승계, 매수인은 앞사람을 승계하면은 하자도 승계. 근데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 점유만을 주장?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은 자주로 추정 무조건. 그래서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게 핵심이다. 누구 점유만을 주장?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는 현 점유의 점유는 자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정답 리얼 갑니다. 나왔네 틀렸네. 어디에다 동그라미? 무과실 하면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틀린 거 4번 가는데 어디에다 줄치고? 필요비 줄치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허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유익비 하면 뭐? 허여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5번 8번에 5번 간다. 아까 악이 못했다 없다. 악이 못했다 없다. 악이 못했는데 과실 수치 못했는데 없어야 보상은 뭐 없고 악이 수치 못했지만 뭐로 과실로 못했다 물어준다. 그럼 5번의 핵심 단어 과실로 인하여 못했다 뭐한다 물어준다.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9번! 9번 요거 4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 언제 나왔겠노? 거기, 그럼 거기에서 연도가 맨 끝에 그때 나왔다, 이게. 어, 그때 나왔다고. 지금부터 몇 년? 17년 전에. 자, 한번 본다. 근데 이게 진짜 좋아하는 문제다, 천일생이가. 근데, 진짜. 자, 어른. 이런, 근데 요거 알고 있어야 된다. 선의의 점자 무슨 수치권이 있고, 과실 수치권이 있고, 훼손됐다.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이. 그 다음에 이제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가 돌려주면서 비용 들었다. 뭐, 필요비, 유익비. 그지? 둘 다 반환 청구 받은 때. 근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과실 수치와 관계없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누가 선택? 회복자가 주는 사람이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선택에 따라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아까 필요비는 기간 허여 없고 유익비는 기간 허여 있고 오케이 그런 거지. 그거다 지금 세 개 다 들어있다. 자, 어른 갑 소유의 미등기 가수원과 가옥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의 일을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자,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누구 거라고 속이고 자기 거 병에게 샀다. 그럼 여기는 기준 누구? 그렇지. 병이 기준이지. 여기서는 빨리 그게 돼야 된다고. 누가 기준? 병. 병은 무슨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진실한 소유자는 누구? 갑.
그럼 나중에 이제 값이 돌려달라고 하겠지, 그지? 맞습니까? 예. 어쨌든 여기는 누가 기준? 병. 근데 의 소유로 믿은 병원. 나오잖아요, 병원. 그럼 병은 무슨 점유자? 선의 점유자지. 2000년, 2001년, 2000 가을에 사과를 소화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선의 점유자 무슨 수치권이 있으니까? 과실 수치권이 있으니까. 자, 근데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하여, 그럼 나중에 어쨌든 병이 과실은 수치하지만 나중에 여전히 진실한 소유자는 누구고? 갑이지. 갑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이 돌려달라고 하면 병은 돌려주는데 이때까지 수치한 과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무슨 점유자니까? 선의 점유자. 무슨 수치권이 있으니까? 과실 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간다고.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나중에 수화가 있는데 병은 노화여 훼손된 가구 일본 30만 원 수리하고 고출 치고 그 뭐라고 적으면 좋겠노? 그렇지. 병은 노화여 훼손된 가구인을 30만 원대로 수리하였고 그건 뭐다? 필요비지. 필요비인데 어떤 필요비고? 통상 필요비지. 이거 나중에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와! 그렇지.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 30만 원 돌려달라 못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뭐를 수취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주쳐야지. 빨리 무슨 비? 유익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교수님이 만든지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교수님이 사부시험 출제할 때 교수님이 만드는 건데. 근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요거는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지. 요거는 그저 두 번째 멸실 훼손된 경우 맞습니까? 예.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요거는 어쨌든 선의의 자주죠. 뭐의 자주? 지금 병은 뭐의 자주고 선의의 자주지. 선의의 자주니까 무슨 이익만 물어주면 되노? 현존 이익만 물어주지. 요거 출처야지. 1월 어느 날 장례장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요거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무슨 이익만 물어주면 되노? 현존 이익. 왜? 병은 뭐의 자주니까? 선의의 자주니까.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이거 아까 요거지, 요거. 어느 거고, 요거고, 요거. 이때 거지, 요거라고. 요거.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이경에 관해서 옳은 것. 자, 요거는 언제? 2003년 4월 1일 타주. 맞습니까? 병원. 그 다음에 무슨 시부터? 제소 시 언제? 2002년. 2002년 4월 1일. 부터는 뭐다? 아기. 그러면 아까 과실도 수치하는데 그 위에 아까 다시 올라갔어요. 2000년, 2001년, 2002년이잖아. 그지?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인데 2002년 4월 이전 것만 수치하고. 맞습니까? 예. 요때부터 뭐로 보니까? 아기로 보니까 몇 년? 2002년 4월 1일. 2002년 며칠? 4월 1일 이전 과실만 수취하고. 이유는 뭐다? 반환. 맞습니까? 예. 자, 갑니다. 갑은 병에게 202조에서 창고손 모든 손에 OX. 뭐? 현존이익. 그치. 아까 병은 선의의 자주니까 무슨 이익? 현존이익. 그 다음 병은 그가 수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 OX. X. 요거. 아까 몇 년? 2002년 4월 1일 이전 것만 수취. 되겠습니까? 예. 부엌 개조로 인하여 과거의 전가가 현존하는 경우 병의 선택에 따라 OX. X. 누구의 선택에 따라? 갑의 선택에 따라. 항상 유익비는 소유자가 선택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3의 경우에 만약 병이 악이라면, 자, 어쨌든 3은 유익비죠? 유익비잖아요. 유익비는 선의 악이 관계 없이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거. 아까 요건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 이거 먹고 줄치고 뭐 통상의 필요비 이렇게 해야지. 무슨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사용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 9번은 꼭 돼야 된다. 9번이 되면 다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뭐 잘 안 나오는데, 10번 이런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는 건지 잘 안 나온다. 왜? 순수한 동사는 잘 안 나온다고. 왜?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그래서 갑 소유의 산업자정을 어리 훔쳐 보관하던 중 됐습니까? 선의지만 과실이 있는 병에게 팔고 뭐하였다? 인도하였다. 갑은 병이 자신의 가정에 있으면 발견하고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옳은 것. 자, 근데 여러분 어리 훔쳐서 보관하는 건 병이 샀는데 병은 선의지만 뭐가 있는? 과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의 취득하려면은 무슨 취득?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되거든. 그래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근데 병은 뭐이지만 선의지만 뭐가 있고? 과실. 선의 동그라미, 과실이 있는 동그라미. 그래서 병은 무슨 취득은 못한다? 선의 취득은 못하고 갑은 찾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죠. 기억. 여러분 병은 누구? 병은 갑에 대해서 자정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다. 에? 왜 그렇게 노? 어디다 줄치냐면은 10번에 어디다 줄칠라 줄치면 좋겠노? 셋째 줄, 셋째 줄.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그게 곧 줄쳐야 된다. 뭐로 탈환하였다? 자력으로 탈환하였다. 했을 때, 자, 지금 여러분 그 중에 그 지금 요거 누군데, 그 갑건데, 누가 어리 훔쳐서 누구한테 병이 팔았죠? 그럼 일반적으로 요 병이 만약에 소유권 취득하면 선의 및 무라, 무과실이라야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이렇게 된다고. 동산의 경우에. 되겠습니까? 예.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갑이 찾아오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자, 하는데, 근데 요거는 선의라 하더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하고, 갑은 찾아갈 수 있는데, 찾아가려면은 이제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찾아가야지, 이미 시간이 흘러갔는데 자력으로 탈환했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병은?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해 안 가죠? 자, 설명한다. 요거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 도둑놈 훔쳤다. 예? 근데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누가? 갑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물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력으로 탈환했다. 누가? 갑이 자력 탈환 했다고. 그럼 어쨌든 요 어른 도둑놈은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 거치지 않고 가져갔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다고. 그럼 돌려주고 다시 갑은 무슨 걸 가지고?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반환 청구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무슨 자라 하더라도, 소유자라 하더라도 뭐가 흘러가고 난 뒤에 자력으로 탈환하면 이건 불법. 그럼 요때 도둑놈은 자기도 지금 나쁜 놈이지만 무슨 걸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라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은 선의 취득 못하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지만
아까 무슨 절차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 거치지 않고 아까 자력으로 탈환했잖아 아까. 어? 자력 탈환 그거는 뭐다? 불법적 탈환이라고. 그랬을 때 누가 일단은 병은 무슨 걸 가지고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1번 기억 요거하고 똑같다. 자,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누가 소유자가 지나가면 도둑놈이 가지고 있다? 일단은 자력 탈환했다. 이것도 위법이다? 정상이다? 위법이다. 국가 절차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탈환하면은 어쨌든 도둑놈은 무슨 이론상 도둑놈은 무슨 걸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돌려주고 다시 자기는 무슨 걸 가지고 본권을 가지고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요거는 그런 내용이다. 그냥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 시험을 안 논다 이거. 그래서 병은 어쨌든 병은 누구에게 갑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갑은 다시 무슨 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요 병이 무슨 취득 못하니까 선의 취득하면 못 찾아오거든. 근데 무슨 취득 못하니까 왜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 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주장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뭐가 있어가지고 과실이 있어가지고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다음 디귿 병이 갑에 대한 점유의 소로 갑에 대한 소유권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아까 죠 병은 갑에 대한 점유의 소유에서 자 점유권 아까 지금 아까 갑이 자력으로 탈환했잖아요. 자기 거라고. 뭐로 탈환? 자력으로. 그럼 아까 병은 아까 무슨 걸 가지고 소송 제기한다? 점유권 가지고 하면은 내가 소유자야. 이런 거 그걸 소유권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는지 불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는지 그것만 조사한다고. 점유권은 무슨 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 그거는 조사하지 않는다. 무슨 걸 가지고 반환 청구했기 때문에 점유권 그치 그 내용이다. 지금 갑은 병의 갑에 대한 무슨 걸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소송 제기하니까 갑은 자신이 무슨 권이 있다고 소위 그걸 가지고 항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걸 가지고 제기한 경우 점유권을 가지고 제기한 경우는 갑은 가져갈 때 적법 절차 거쳐서 가져갔는지 안 거쳐서 가져갔는지 그러면 병은 점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조사하는 것이지 소유자다 아니다 그건 조사 안 한다고. 무슨 걸 가지고 소송 제기한 경우 그렇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는지 안 그럼 지금 이건 자력으로 탈하는 거는 적법 절차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자력 탈환은 직후에만 자력 탈환이라는 게 있대. 지금 이건 시간이 흘렀다. 흘렀을 때는 자력 탈환은 불법이다고. 그런 경우는 일단은 돌려줘라.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디귿도 X. 리얼. 갑의 탈환 행위는 병에 대한 점유 반환 청구는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여러분 아까 누가 절취 누가 훔쳐가요? 어리 훔쳐가요. 병이 팔아먹었죠. 뭐가 흘러갔다? 흘러갔다. 무슨 건 없다. 이제 점유권 없다. 갑은. 그래서 갑의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지금 이제 무슨 건 없다. 점유권. 그다음 또 요 병은 선의의 특정 승계인. 뭐의 승계인?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돌려달라할 수 없다. 만약에 무슨 권이 있다 하더라도 점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의 특정 승계는 행사 못하고 또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무슨 권 없다. 점유권 없고 오직 무슨 권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 또 뭐 다르게 설명하면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돌려달라할 수 없고 시간이 흘러갔다 또 무슨 권도 없고 점유권도 없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니언, 디글, 리얼. 이건 조금 특이하다. 이건 순수한 점유권이 이거 안 나온다. 무슨 산? 그렇지, 동산.
근데 이제 뭐 점유권일 때는 본권하고 아무 관계 없다. 지금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금? 갑. 소유권 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나중에. 근데 만약에 아까 갑이 증명하면 병은 선의치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갑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요 아까 그냥 자력으로 탈환했다. 뭐가 흘러가고 난 뒤에 자력으로 탈환한 건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어쨌든 병은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11번 틀린 것. 정가가 현존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앞에 유익비가 나와야지. 11번에 3번 무슨 비가 나와야 된다? 유익비. 그 다음 12번 갑니다. 12번에 2번 악이 멸실. 악이 멸실 현존이익 하면 OX. X 현존이익 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이런 게 나와야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에 5번, 유익비 하면 뭐, 허여 있다. 뭐 있다? 허여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건 안 된다? 와. 유치권은 변제기가 돼야 된다고. 유치권은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변제기. 근데 허여하면 무슨 기가 안 된다? 변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유치권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다 그거. 허여 들어있으면 무슨 건 없다? 와, 변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 13번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점유권, 점유권 갑이 갑의 물건을 어리 침탈해가 병에게 갖다, 병이 선의의 특정 성향이다,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직 점유자, 침탈자. 그럼 선의의 특정 성향에 행사할 수 없고 뭐다? 만약에 특정 성향이 뭐라면, 악이라면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갑니다. 13번에 4번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끊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인 때, 출처이지. 뭐일 때? 악인 때는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근데 만약 특별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라면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는 공사 착수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 자, 또는입니다. 1년이 경과하거나 무승성. 완성일 때는 재고 청구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갑니다. 무슨 건? 소유권.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점유권에서는 우리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점유권은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점유에서는 자주 타주 잘 낸다. 점유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주? 자주냐, 타주냐, 이거 가려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와 점유보수자, 그 다음 간접점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내는 거는 아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몇 조? 200일 선의의 점자 과실수치. 선의 하면은 뭐 이득, 부당이득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 과실수치했다, 뭐 과실에다가 뭐 붙여서 이자. 악인데 수치 못했다, 없다 없다. 수치 못했는데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근데 과실로 못했다 뭐한다? 물어준다. 그거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이 물어주고 그 다음에 돌려주면서 들었다 필요비와 무슨 비? 이익비.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 유익비는 항상 남아있어야 되고, 누가 선택? 회복자, 소유자가 선택 되겠습니까? 예. 하고 유익비에 관해서 허여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런 거 자꾸만 기억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요거 중요하다. 점유자 기준 패소. 패소. 점유자 입장하다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지면은 제소시부터 하기.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방이 입증했다? 상대방이 입증했다? 판결 확정시부터 뭐? 타주. 근데 지면은 제소시부터 뭐 똑같다. 지면은 제소시부터 뭐 악이. 근데 이제 누가 소송 제기했냐에 따라서 자주 타는데, 점유자가 해서 패소했다, 여전히 자주.
상대방이 재소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상대방이 승소했다? 뭐다? 판결 확정 시부터 뭐? 타주.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럼 오늘 한 거, 아까 가등기. 무슨 등기? 가등기. 그 다음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소멸. 혼동. 쭉쭉쭉. 끝순위, 매수, 소멸. 끝순위가 아닌 사람이 샀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 물기. 맨 끝에 물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맨 끝 사람은 뭐한다? 소멸. 꼬리 물고 있는데 맨 끝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가 왔다 갔다 했다. 중간자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고. 해야 이제 문제 읽으면 확 들어가는 거지. 그냥 문제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아 배운 것 중에 근데 수업 시간 안 배웠다. 문제 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 10%도 안 된다고. 선생이 안 해줬는데 책에 있다. 할 필요 없다. 논쟁할 필요 없어. 선생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온다고. 나오면 어떡해? 뭐 한 개 좀 40개 중에 나와봐요. 그 한 개 그 틀릴 뿐이야. 그러면 안 돼. 뭐 찍든지 신기 발휘하든지. 40개 중에 한 개라고. 그 한 개 신경 쓸 39개가 중요해. 39개. 근데 멍청한 사람은 39개는 못하면서 한 개 그거 다니고 막 인터넷 보면 한 개 목숨 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딱 선생 보면 안다.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어디에 목숨을 거는 사람? 아, 한 개 신경 쓸 필요 없다. 한 개 그거 뭐. 한 개. 지금 몇 개가 중요하노? 39개가 중요하다고. 한 개. 수업시간에 안 했다 안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집 하다가도 여러분 딱 봐가지고 수업시간에 애가 안 들은 것 같아. 그럼 뭐 안 해도 된다. 와. 안 나오고 만약에 나와봐야 40개 중에 몇 개? 여기는 한 3개. 10%도 안 된다고. 그럼 38개 이게 중요하라고. 38개. 자 그럼 소유권 갑니다. 무슨 건? 소유권. 자 1번. 그럼 여러분 소유권은 순서 한 명이 말해. 순서. 소유권. 여러분 아까 이거 그거는 그 아까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잘 나오는데 아까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 도둑놈 훔쳐가지고 있대. 이게 한 3개월쯤 지났다. 누가 발견했다? 갑이 발견했다고. 3개월 하면 안 되고 한 1년 이렇게 해야지. 또 논란이 있으니까 뭐 1년 한 2개월쯤 지나가지고 누가 어리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자력으로 탈환 OX. 자력으로 탈환하면 누구? 도둑놈은 무슨 걸 가지고? 발언 청구할 수 있다. 그치? 그거. 하면 그럼 갑은 자기가 무슨 자라는 걸 가지고 자라는 걸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 무슨 건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 소송.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을 때는 갑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는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단 판사는 뭐 해라? 돌려줘라. 하고 다시 자기는 무슨 걸 가지고 소송 제기해야 된다? 본권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소유권은 그럼 뭘 가지고 되냐면 소유권은 딱 제목 소유권 나오는 거 무슨 관계? 그 다음 취득시효. 그 다음 공동소유. 딱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요 상린관계는 뭘 가지고 되냐면은 주로 뭘 가지고 내놓? 뭘 가지고 내놓? 그렇지. 중요하다. 맞다. 관습이 우선한 건 물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권 요거. 맞다. 그런 식으로 상린관계에서 이거는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한다. 예? 하는 거. 또 숫자. 가르쳐 줬잖아. 숫자.
경계선 부분의 건축 몇 미터? 0.5미터. 참연시설 2미터 이내 창마루 참연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저구지는 깊이의 반. 숫자 4개.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만약에 그 상림강의 뿌리, 뿌리. 이미 제거. 가지 2단계. 1차 제거 청구. 말 안 들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경계선 부분은 공부하면서, 이거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적으라고. 경계, 비용. 무슨 반? 절반. 측량 비용. 측량 비용. 면적에 뭐 한다? 비례. 면적에 뭐 한다? 비례. 이런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자기가 외워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그치? 유상과 무상. 유상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분한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때 타인의 토지. 하고 물어주고. 뭐 하고? 물어주고. 무상의 경우는 분할 일부 양도 물어주지 않고 종전의 토지. 근데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치, 그런 거. 이게 딱 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런, 내가 아는 거를 요렇게, 요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오는구나. 요렇게 해서 다른 시험에도 나왔구나. 하는 거지. 요렇게 나온다고. 어떤 사람 뭐, 물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권 6개, 물 4개, 경계 특수, 6개 딱 하잖아요. 딱 문제 보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막 바꿔서 나온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민법은 골 때리기 어려워요. 안 그렇다고. 지금 그냥, 그게 왜냐면, 점수가 안 나온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 내가 지금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를 가지고 내잖아요.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인데 여기는 이제 뭐 갑 토지를 을이 20년 땡. 자, 땡 되었을 때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 13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자, 땡.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그걸 뭐라고? 완성 전에 바뀌었다. 땡. 완성되면 누구?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지? 요거 가지고 낸다고. 딱 나오는 게. 근데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20년 됐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3년 되었을 때, 갑이, 20년, 21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이행불능,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발빠르게. 맞습니까? 예. 근데 을이 20년 된 걸 모르고 처분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처분한 종전의 소유자에게도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뭐일 때는 선의일 때,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지. 그거 가지고 내. 그 다음에 1번, 상린관계. 162페이지 1번. 상린관계 틀린 것. 딱 보니까 뭐노? 면적에 비례하여. 됐습니까? 자,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자, 측량비용은 면적에 뭐하고? 비례. 나머지는 무슨 반? 절반. 그치. 측량비용만 면적에 비례.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 다음 2번, 2번 제목 붙여라. 무상의 주의 토지통행권, 불알로 인하여, 불알됨으로 인하여. 핵심 단어. 뭐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토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을을 토지를 통용했으나, 일대 을에게 보상 의무가 없다. 뭐로 인하여? 분할됨으로 인하여. 1번에 2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당사자에게는 무상이지만,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3번 맞고, 4번 갑니다. 자, 4번도 맞고, 그지? 5번, 뭐, 상린관계 다 맞다, 그지? 자, 2번 갑니다. 2번 중요.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건데, 분할 일부 양도 하면 무슨 상? 무상. 분할 일부 양도 나오면 무슨 상? 무상. 근데 특정 승계인은 무슨 상? 유상.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그 다음, 2번. 2번. 인정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뭐하고? 소멸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존 통로가 있어도 무슨 불안 기능? 충분한 기능, 동그라미. 하지 못하면 주위 토지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통행지 소유자는? 자, 여러분, 요런 게 여기죠. 요거, 용어 기억해야 되는데, 저번에. 5번지, 6번지인데, 5번지가 6번지 지나잖아요, 그지? 5번지가 지금 주위 토지 통행하고 있잖아요. 5번지를 뭐라 그러노? 그렇지. 통행권자, 권자. 요거는 뭐? 6번지는? 응? 다시 요거는? 금방 보냈노? 5번지? 통행권자, 6번지는? 지 소유자. 얘워라, 기억해라, 얘.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안 되고, 이거 뭐. 요거는 누구? 통행권자, 6번지는? 지 소유자 또는 통행지 권리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 지 소유자는 권자에게 보상 통로하는 대신에 그 사용료지 뭐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자,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다. 그 잘 나온다. 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 권자에게. 왜? 임차인 생각하면 되지. 5번지 승낙을 얻어서 임차인이 쓰고 있다. 그러면 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할 수 없고,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누구 생각하면 되노? 임차인.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됐습니까? 허락한 누구? 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잘 나온다고. 그게 지금 2번에 4번. 지 소유자는 누구? 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누구고? 임차인.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해가지고 하는데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 폭각관계 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래서 건축법에 관련하여 도행 지향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한다. OX, X. 그 다음 3번 갑니다. 잘못된 것. 여러분, 아까 했죠? 경계 비용은 공동이다, 절반. 근데 측량 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하여. 자, 근데 1번, 뭐가 들어있네? 측량 비용 절반, OX, X. 측량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하여. 나머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지?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가는데, 여러분, 자, 취득시효에, 자,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주어 끊고, 자, 핵심 단어, 권리 취득. 자, 고개 들고, 취득시효라는 권리 취득은 언제부터? 등기하면은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 때? 조심해야 된다. 일단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뭐 등기하면은,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고, 언제부터 등기하면 언제부터냐, 등기하면 언제부터냐 하면 언제?
점유계시시. 그래서 여기 5번 핵심 단어 취득의 효력은,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 하면 안 되고, 취득의 효력은 뭐 등기하게 되면은 무슨 시부터 점유계시시로 소급했어. 취득하려면은 뭐 해야 되고? 잘 봐라. 국어, 국어. 뭐 하려면은? 취득하려면은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하면은 효력은 언제부터? 점유계시시부터. 시점. 그거, 국어, 국어 돼야 된다. 취득하려면은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면은 시점은 뭐? 효력은 뭐? 계시시부터.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 5번 갑니다. 소유권 취득. 또 뭐 5번은 별 볼일 없다. 5번에 5번. 본등기가 된 경우, 뭐 된 경우? 본등기가 된 경우 소급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노? 순위. 근데 출처라. 어디에 취득? 소유권 취득. 그지, 그지? 넌 뭐 한 때? 본등기 한 때지. 또 물권 변동 뭐 한 때? 본등기 한 때. 실체법상 효력은 뭐 한 때? 본등기 한 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번, 7번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